안녕하세요. 초킹 웨인입니다. 제가 개인 사정으로 영상을 한참 동안 올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서 열심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미국 시간 11월 16일에 녹화되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만 해주십시오.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데니멀 사이언티픽은 어떤 회사인가? 라이브 오크와의 합병 조건, 투자 계획.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데니멀 사이언티픽 리뷰. 오늘은 플라스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19세기에 발명된 이후 인류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플라스틱은 산업용으로도 생활용으로도 너무나 널리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우리의 생활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은 석유로부터 만들어지고 자연적으로 썩지 않기 때문에 환경 공해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들은 매일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들이 물을 마실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이나 배달 음식 용기 등은 대부분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버려지게 되고 많은 양이 바다로 떠밀려 나가 태평양에 둥둥 떠다니는 플라스틱 섬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거북이나 고래 같은 해양 생물들이 이런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거나 죽기도 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표를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2억 7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생산된 플라스틱 양보다 더 많은 2억 7,500만 톤의 플라스틱이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중 8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지고 그중 1만 톤에서 10만 톤 정도의 플라스틱이 해수의 표면에 둥둥 떠다니게 된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게 되면 일단 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품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재활용률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환경 오염에 대해서 점점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도 최근에는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썩는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는 최소 몇십 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오고 있었지만 경제성에 대한 이유와 기술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는 대량 생산이 되어서 널리 쓰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데니멀 사이언티픽은 자연 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연 분해가 되는 친환경 플라스틱도 친환경도에 따라서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가 Industrial Compostable이라고 해서 공장에 가서 높은 열을 가하는 등의 프로세스를 통해 플라스틱을 분해시키는 단계입니다. 가장 친환경적인 단계가 Marine Degradable이라고 해서 바닷물에서도 분해가 되는 단계입니다. Danimer Scientific은 2004년에 회사가 설립되었고 2007년에 Procter & Gamble로부터 PHA의 지적 소유권을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데니머에서 소유한 노덱스라는 브랜드에서 만드는 PHA는 2015년에 Marine Degradable Certification을 받았습니다. PHA는 Polyhydroxyalkanoate의 약자로 플라스틱의 친환경 대체제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발음이 힘드니 계속 약자인 PHA라고 하겠습니다. PHA는 박테리아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박테리아한테 먹이를 주면 박테리아가 먹이를 먹고 남은 영양분을 탄소 화합물 형태로 저장을 하는데 이 탄소 화합물이 PHA이고 이걸로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박테리아에 어떤 재료를 먹이로 주는가에 따라서 pH를 만드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Danimer Scientific은 식물성 오일인 카놀라 오일을 박테리아의 먹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놀라는 유채꽃의 한 종류로 식물성 식용 오일의 재료로 많이 쓰이고 있는 식물입니다. 데니멀 사이언티픽의 회사 소개 타임라인을 보면 2016년 이후로 펩시나 네슬레 등의 세계적인 브랜드들하고 R&D 계약을 맺으면서 PHA의 대량 생산 체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마켓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마켓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전 세계 시장 규모는 5,800억 달러 규모이고 앞으로 7년간 복리로 매년 3.2%의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입니다. 단순 비교로 자동차 산업 마켓의 2020년 예상 시장 규모는 200억 달러 규모입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규모의 시장입니다.
Danimer Scientific은 전체 플라스틱 시장에서 일회용이나 일반 소비자용으로 쓰이는 플라스틱들을 친환경 PHA로 대체할 수 있고, 이는 전체 플라스틱 1년 생산량의 65% 정도인 5천억 파운드이고, 톤으로 하면 2억 5천만 톤의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을 친환경, marine degradable한 PHA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Danimer Scientific이 친환경 플라스틱 시장을 전부 지배한다고 했을 때의 시나리오이므로 실제 마켓 쉐어는 이보다 훨씬 더 작을 것입니다. 하지만 Danimer Scientific의 기술과 제품으로 공격할 수 있는 마켓 사이즈는 엄청난 규모이기 때문에 매우 큰 잠재 성장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Danimer Scientific은 2025년까지 5억 달러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덱스 브랜드의 PHA가 주 수입원으로 약 4억 300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고, 9,500만 달러는 현재의 주 수입원인 PLA 플라스틱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PLA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을 일부 재활용이 가능하게 해서 좀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animer Scientific의 주 고객들은 당연히 플라스틱 포장이나 플라스틱 컵과 스트로 등을 많이 생산하는 윈컵, 글로벌 식음료 제조업체인 펩시, 네슬레, 그리고 리테일 업체인 월마트 등입니다. PHA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들도 컵, 과자봉지, 플라스틱 랩, 일회용 접시, 빨대, 음료수 병 등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쓰여지고 있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들로 수백, 수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정책을 강화하는 선진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다국적 글로벌 기업들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도 Danimer Scientific 같이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들한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펩시, 타겟, 월그린, 월마트, 네슬레, 맥도날드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앞으로 5년에서 10년 이내에 자기네 제품에 쓰는 패키징 머티리얼을 친환경적이고 재활용이 가능하며 자연 분해되는 제품으로 바꾸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플라스틱은 어떤 형태로든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설탕이나 종이로 만들어진 포장용기나 스트로 등이 플라스틱 대체 용품으로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열이나 액체에 너무 약해서 본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가격 면에서도 기존의 플라스틱과 비교해서도 PHA와 비교해서도 훨씬 비쌉니다. PHA도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인 PET와 비교해서 10배 이상 차이가 있지만, 앞으로 친환경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선진국 정부들이 친환경 플라스틱을 의무화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보면 단기간에 가격 문제는 해결이 가능해 보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많은 주정부들이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곳들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는 가속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롱텀으로는 물론 기술이 발전해서 생산 단가가 계속 낮아져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펩시가 Danimer Scientific의 6%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펩시는 2018년부터 Danimer Scientific과 함께 PHA 기반의 여러 종류의 포장지를 개발해오고 있었습니다. 윈컵은 플라스틱 컵이나 스트로 등의 제품을 제조하는 미국 내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인데, 이 회사도 Danimer Scientific과의 연구를 시작했고 멀티이어 컨트랙이 있습니다. 네슬레도 6년 계약으로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PHA 베이스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10여 군데 정도 있는데, Danimer Scientific은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회사는 자기네가 유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CJ도 PHA 기술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중국 회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리포트에서 중국 회사의 생산량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Danimer Scientific은 2018년 12월에 켄터키에 있는 공장을 매입해서 PHA의 생산량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데, 페이스 1은 올해 끝났고 지금은 페이스 2가 시작되었는데, 기존에 있는 고객사들의 주문들로 인해 페이스 2의 증산량도 전부 솔드아웃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 고객사들은 Danimer가 주문한 양만큼의 PHA를 생산하게 되면 리턴 없이 무조건 사야 하는 take or pay contract을 맺었다고 하니까
애니멀 사이언티픽에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의 계약이고, 이런 것들로 유추해 보면 애니멀 사이언티픽과의 R&D 계약에 대해서 고객사들은 자신감과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애니멀 사이언티픽은 2022년에 새로운 공장을 건축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고객사들의 수요만으로도 2024년까지의 공급분은 전부 솔드아웃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에 총 1억 5,400만 파운드의 PHA 중 9,100만 파운드의 PHA는 아직은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므로 예상치일 뿐입니다. 애니멀 사이언티픽의 경영진들을 보면 화학회사답게 많은 경영진들이 석유화학 계열의 회사 경험들이 있고, 펩시가 보드 오브 디렉터들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라이브 오크와의 합병 조건을 보겠습니다. 라이브 오크는 현재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이 되어 있고, 티커 심볼은 LOAK입니다. 라이브 오크는 2억 달러를 스펙 상장을 통해서 모금했고, 파이브를 통해서 2억 1천만 달러를 더 모금했습니다. 파이브는 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의 약자로 개인 혹은 기관 등의 큰손 투자자들을 말합니다. 전체 모금한 4억 1천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의 Transaction Fee를 제외한 3억 8,500만 달러가 합병 후 애니멀 사이언티픽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합병 후 회사 가치는 가지고 있는 현금을 포함하면 8억 9천만 달러가 되고, 현금을 제외하면 5억 2,500만 달러가 됩니다. 합병이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되면 올해 안에 합병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애니멀 사이언티픽은 앞으로 5년 동안 켄터키 공장의 페이스 2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공장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 계획 때문에 스펙과의 합병을 통한 자금 모금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5년간의 지출 계획을 보면 애니멀 사이언티픽은 5년간 4억 3,900만 달러를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거나 관리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특히 2020년에 전체 계획의 50%에 가까운 지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장하는 기업이 공장을 짓고 생산 능력을 늘려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애니멀 사이언티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알고 해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로 투자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멀 사이언티픽의 친환경 플라스틱인 PHA가 개인적으로 성공을 해서 우리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주는 플라스틱 제품들을 계속 사용하면서도 환경 공해에 대해서 덜 걱정하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애니멀 사이언티픽의 노력이나 제품이 성공을 했으면 하고, 친환경 플라스틱 마켓도 사이즈가 아주 커서 큰 잠재력이 있는 마켓이기 때문에 투자처로서도 매력이 있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1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애니멀 사이언티픽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성장 계획처럼 생산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지금의 지출 계획이 초과되지는 않을 것인지? 카놀라 오일 등의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문제 등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른 화학 기업들이 대규모 자본으로 PHA 시장에 뛰어든다면 방어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가?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스타트업의 초기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회사의 성장성과 기술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지만, 이런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도 리뷰를 잘하고 개인적으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지 스펙주들에 대해서 3년에서 5년 정도의 장기 투자를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애니멀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친환경 플라스틱이라는 제품에 관심이 많이 가고 성공한다면 전망이 아주 좋을 것 같아서 기대도 많이 됩니다. 현재 라이브 오크 가격이 11불 1전이어서 10불 때는 벗어났지만 아직은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100주 정도의 투자로 시작해서 회사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투자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계획들은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를 결정하실 때는 리서치를 각자 하시고 결정하셔야 하며, 투자 결정도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투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